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무난하게 키우기 좋은 캐릭터에 대한 영상입니다. 메이플에는 호아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사실상 무난하게 키우려면 호아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키우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호아를 제외하고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친구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캐릭터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데슬입니다. 재미님 혹시 미치셨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호아를 빼고 리마스터가 될 모험가까지 빼야 했는데요. 진짜 남은 애들로 그나마 무난해 보이는 친구들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게 전부 쇼케이스를 늦게 하는 메이플 탓이기에 오늘도 저번주처럼 독특한 조합이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5위로 데슬을 선택한 이유는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는 대로 키우기에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란처럼 커맨드키를 외워야 하는 것도 아니면서 아크나 카이저 처럼 변신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몇 개의 스킬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점이 있지만 더블 점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블 점프 스킬창에서 우클릭으로 글라이드 커맨드를 잠금해 주셔야 합니다. 잠금을 해주시면 이렇게 다른 캐릭터들처럼 무난하게 더블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냥은 점프를 하면서 데몬 익스플로전만 사용하면 끝입니다. 다만 위점이 공중에서 위쪽 방향키를 두 번 연속으로 눌러야 되기 때문에 5차 공용 스킬인 노프 커넥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5초 쿨의 서버러스와 14초 쿨의 데몬 프라이 그리고 5차 스킬인 오르트로스까지 사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냥에서는 별다른 메커니즘 이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무난한 육성 난이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데슬의 단점 중에 하나인 블루 블러드가 남아있습니다. 2분 쿨의 1분마다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는 추가타 증가 버프 스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음 하는 뉴비에게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다행히 사냥에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보스에서는 데몬 포스 50을 흡수할 때마다 블루 블러드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3초씩 감소되는 조건 때문에 머리가 살짝 아플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데몬 임팩트는 데몬 포스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평딜을 할 때는 서버러스나 데몬 슬래시를 같이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다행히 5차 스킬인 2분 쿨의 데몬 어웨이크닝을 사용하면 일정 시간 동안 강화된 데몬 슬래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몬 어웨이크닝의 1렙 지속 시간은 단 36초에 불과해서 뉴비라면 코강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데몬 어웨이크닝을 끝까지 코어 강화를 열심히 하게 되면 지속시간이 최대 65초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뉴비라면 경험의 코어 잼스톤을 어웨이크닝에 몰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보스로 넘어오면 확실히 추가타 디버프 때문에 만만하지 않은데요. 하지만 메이플 최초의 바인드인 다크 바인드, 무적기인 30초 쿨의 블러디 레이븐과 90초 쿨의 메타모포시스, 피흑 버프인 뱀파리 터치 같이 생존 스킬들이 괜찮은 편이라서 뉴비들도 무난하게 보스를 하기가 좋습니다. 보스 딜링 방법은 어웨이크닝을 키고 최대한 딜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상태 이상에 걸린 적을 공격해야만 최종된 버프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데몬 임팩트로 공격을 해야 합니다. 어웨이크닝이 끝나면 임팩트로 딜을 하면서 쿨이 돌아올 때마다 서버러스만 사용하시면 끝입니다. 데몬 슬레이어는 바인드부터 시작해서 기본 극딜 스킬들의 쿨이 이문으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극딜 주기를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4분 쿨의 데몬 베인도 2분 극딜 주기와 조합을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딜 사이클은 무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데몬 베인 자체는 극딜기 치고는 딜링도 애매하면서 키다운 지속 시간에 필요해서 공격 시간이 늘어나는 조건 덕분에 딜적인 부분에서 보면 살짝 킹받을 수는 있습니다. 4위는 일리움입니다. 재미님 호아 모험가를 뺐다고는 하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선택할 친구가 많이 없기도 했지만 여러분의 생각보다 일리움이 나쁜 캐릭터가 아닙니다. 크리스탈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면서 자벨린과 오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적응하기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소환수가 사냥을 도와주면서 자벨린의 전이 범위가 괜찮기 때문에 적응만 되면 사냥이 무난하게 좋습니다. 또한 최근에 추가된 크리스탈 게이트를 사용하면 거의 움직이지 않고도 사냥이 가능합니다. 다만 크리스탈 제어와 자벨린, 오브를 같이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초반 진입 장벽이 크다는 것은 분명한 일리움의 단점입니다. 보스도 출발점은 크리스탈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스 크리스탈의 위치로 자벨린을 던지는 것이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일단 보스 근처에만 크리스탈을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크리스탈을 원하는 위치로 옮겼다면 사냥과 마찬가지로 오브와 자벨린을 쉴 새 없이 눌러주면 됩니다. 일리움은 크리스탈 게이지가 있어서 자벨린과 오브를 사용할 때마다 게이지를 충전시켜 줄 수 있습니다. 게이지 30, 60, 90, 105
50마다 보스에서 도움이 되는 특정 스킬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냥과는 다르게 미친 듯이 게이지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오브의 경우 자체 데미지는 별로지만 사용할 경우 공마 버프와 함께 자벨린의 데미지 증가 버프도 같이 주기 때문에 자벨린과 오브는 그냥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탈 게이지가 150이 되면 화면이 변하면서 글로리 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신을 하게 되면 하늘에서 테이포 이동도 할 수 있으면서 추가로 자벨린도 강화가 되기 때문에 보스에서는 빠르게 글로리 윙으로 변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고구마만 드렸다면 이쯤 돼서 사이다도 드려야겠죠? 2분 쿨의 시전 동작 중 무적인 롱기누스 존, 1분 쿨의 법사 공룡 무적기인 에테리얼, 파티원에게 공마 버프와 체력 회복을 시켜주는 하모니 링크, 블레스 마크 중첩에 따라서 최대 10초간 자신과 파티원에게 무적 상태를 부여할 수 있는 프라이멀 프로텍션, 이렇게 기본 생존 능력과 파티 유틸이 괜찮기 때문에 크리스탈에만 적응이 되시면 무난하게 보스가 가능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데셀과 달리 극딜 주기가 많이 어지럽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극딜 스킬인 크리스탈 이그니션이 3분으로 극딜 주기는 괜찮지만 변신을 하는 타이밍이 게이지를 끝까지 채우는 순간이라서 극딜과 변신을 같이 맞추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변신의 극딜 주기를 맞추거나 극딜 주기에 변신을 맞추는 등의 통일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탈 이그니션을 사용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크리스탈과 공명된 다음에 터지는 세 갈래의 빛이 극딜의 핵심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보스 순서로 위치시킨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일명 점리스탈로 불리는 소울 오브 크리스탈도 같이 사용해서 극딜량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이그니션은 게이지를 채우지 않기 때문에 게이지를 채울 때마다 공격이 강해지는 그라물더와는 따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이 좋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크리스탈의 위치만 제대로 다룰 수 있다면 무난하게 보스와 사냥이 가능한 친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저평가된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렇게 뭔가를 조립하고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라면 일리움만큼 주옥같은 친구도 없어서 그냥 패스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3위는 카이저입니다. 카이저는 전통의 전사 사냥왕인데요. 버티컬 커넥트가 있어서 상하 이동이 자유롭고 변신 시에는 테이포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큰 몸집에 비해서 엄청난 기동력을 보여주는 친구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주력 사냥 스킬인 소드 스트라이크의 원킬 컷이 살짝 높은 편이라서 무자본이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친구였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사냥을 보조해주는 오차 스킬이 많기 때문에 무자본 분들도 무난하게 육성이 가능합니다. 2분 쿨에 45초 지속하는 가디언 오브 노바와 함께 2분 쿨에 20초 지속하는 드래곤 블레이즈를 같이 사용하면 거의 1분마다 편하게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신 게이지를 채워서 노바족의 영웅인 카이저로 변신하게 되면 강화된 기가 슬래셔인 드라코 슬라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초마다 발동되는 자동 강화형 스킬이라서 다른 스킬 키를 활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인간 폼일 때도 범위가 나쁘지는 않지만 변신을 하게 되면 범위가 어마무시해지기 때문에 사냥을 하는 재미까지 챙겨갈 수 있는 카이저입니다. 드라코 슬라셔의 쿨 초기화를 해주는 30초 쿨의 5차 위로브 소드 스트라이크, 20초 쿨의 인퍼널 브레스, 준 설치기인 윙비트, 10초마다 쓸 수 있는 사출기인 윌 오브 소드, 이렇게 사냥에 도움을 주는 스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냥만 두고 보면 이만한 전사 캐릭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2분 쿨의 15초 동안 최대 HP의 일정 비율로 피해를 입히는 공격을 포함한 피격 데미지 12%를 감소시켜주는 로버스트 아머, 파이널 피규레이션 상태에서 최대 HP의 일정 비율로 피해를 입히는 공격을 포함한 피격 데미지 5%를 감소시켜주는 온오프 스킬인 방어 모드, 20분 쿨의 노바족의 유사 헤븐즈 도어인 판테온, 1분 쿨의 무적기인 프로미넌스, 이렇게 보스에서도 다양한 생존 스킬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보스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사면서도 변신 전에는 블루스트릭, 변신 후에는 피규레이션으로 테이포가 가능합니다. 딜링은 변신 후에 조상님과 블레이즈를 소환하고 프로미넌스를 사용 후 위로브 스트라이크로 빠르게 캔슬을 하신 다음에 이후에는 윙비트나 기가 슬래셔를 취향껏 사용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일리움과 비슷하게 극딜 주기와 변신 타이밍을 맞추기가 애매하다는 점은 분명한 카이저의 단점입니다. 또한 전사면서도 평소에는 스탠스 100%가 아니기 때문에 하이퍼 스탯이나 유니온 점령으로 스탠스 20을 채우지 않으면 변신 전에는 마구 밀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개선을 거쳐서 지금이 가장 폼이 좋을 때라서 드래곤의 로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카이저를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2위는 소울마스터입니다. 소울마스터는 만인의 스데미 캐릭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우와 데미안까지는 무난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동안 부캐로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있는데요. 시그너스 기모니점이 있어서 상하 이동도 편하면서 무그러시 솔로나 슬래시를 사용하면 단숨에 좌우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솔로나 타임으로 타소와 퍼뎀이 보충되기 때문에 기본 주력 사냥 스킬의 원킬컷도 무난하게 괜찮은 편입니다. 3분 쿨에 40초 지속하는 소울 이클립스, 3분 쿨에 40초 지속하는 엘리시움, 2분 30초 쿨에 70초 지속하는 셀레스티얼 댄스 같이 지속적으로 사냥을 도와주는 친구도 많기 때문에 사냥이 무난하게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광역기와 사출 스킬이 없기 때문에 맵이 너무 크다면 사냥 효율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30까지는 직선형의 좁은 맵이 많기 때문에 부캐로는 무난한 육성이 가능합니다. 10초 바인드인 페네트레이션, 최종 데미지 5%와 적의 속성 내성 10%를 감소시켜주는 파티 유틸인 트루사이트, 첫 시전 동작 중과 솔루나 디바이드 발동 시에 무적이 되는 소울 이클립스, 이렇게 바인드와 무적 스킬이 전부 하나씩 갖춰진 모습이라서 무난한 보스 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난하게 유틸이 괜찮은 소마의 보스 포텐션이 잘 터지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보스 주력 스킬이 사용하면 이렇게 강제로 점프를 하기 때문에 갈수록 보스 패턴이 주옥 같아지는 메이플에서는 점점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소마입니다. 거기다가 시그너스 특유의 스킬 후드까지 있는 친구라서 본캐로 키우기는 많이 부담스러운 친구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점프 공격에 슈퍼 스탠스가 상시로 붙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상위 보스에서 운용하기가 괜찮아진 소마입니다. 다만 여전히 공중에서 솔로나 슬래시를 활용한 회피가 필수면서 추가로 경우에 따라서 스킬의 후딜까지 캔슬해야 하기 때문에 스데미 이상을 보신다면 어느 정도 컨트롤 연습이 필요한 친구입니다. 다만 스데미의 경우 최근에 슈퍼 스탠스도 추가되었고 솔로나 슬래시로 가지고 놀 수도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스데미 부캐로는 소마만한 친구가 없을 것 같습니다. 1위는 라라입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신규 캐릭터답게 무난하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온 타이밍만 문제지 기존의 신규 캐릭터와 다르게 간단한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는 친구입니다. 물론 스킬의 분류가 분출, 발현, 흡수로 세 가지로 나뉘어 있기는 하지만 한 번만 살펴보면 금방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출은 말 그대로 땅속 정령을 분출시키는 것입니다. 용맥이 끼를 사용하면 보이는 용맥의 근처로 가서 그냥 분출 스킬만 누르면 각 속성에 맞는 정령이 라라를 도와줍니다. 발현은 그냥 버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한데요. 노란색 용맥에서는 햇살 가드, 초록색 용맥에서는 바람 분해, 파란색 용맥에서는 강줄기라고 적힌 발현 스킬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강줄기 발현 스킬은 사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용맥에서 강줄기 스킬을 사용하고 20초 안에 원하는 곳에서 발현 스킬을 재사용하면 한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한 터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출발 지역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햇살 가득 버프는 데미지 버프와 함께 근처에 있으면 체력 회복도 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보스에서 중요한 버프입니다. 바람근의 버프는 공속 버프와 함께 위쪽 방향키를 누르면 잠시 채공도 가능해서 햇살 버프와 마찬가지로 보스에서 중요한 스킬입니다. 흡수는 말 그대로 용맥을 흡수하는 스킬입니다. 세 가지 속성의 용맥을 모두 흡수할 수 있지만 분출과 흡수 스킬은 같은 속성을 중첩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흡수는 사냥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보스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분출과 흡수를 적당히 속성 분배해서 사용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평딜은 흡수 스킬이 담당합니다. 용어는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스킬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용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분출만 사용해도 사냥이 거의 마무리가 되지만 11초 쿨에 잠 깨우기, 20초 쿨에 용소 숨치는 전기, 1분 쿨에 산등성이 구비구비, 1분 쿨에 큰 기지개 같은 사냥에 도움을 주는 스킬도 많아서 무난한 육성이 가능합니다. 특히 법사면서도 테이포가 아닌 더블 점프를 사용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테이포 극현병에 걸리셨다면 라라가 여러분의 정답일 수 있습니다. 1분 쿨에 체력 비례 방어 스킬인 사내움, 법사 공용 무적 스킬인 1분 쿨에 에테리얼 퐁, 그리고 아니마 공용 헤븐즈 보호인 화중군자, 자체 바인드인 넝콜 타레 같은 다양한 보스 유틸이 있어서 기존 신규 캐릭터들처럼 보스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방향키를 조합하면서 용맥의 자취를 사용하면 방향에서 가장 가까운 용맥으로 테이포 이동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본 보스들도 자잘한 조건 없이 간편한 모습인데요. 보스에 따라서 분출과 흡수의 속성 분배를 해주신 다음 전기 뿌리기만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쿨에 맞게 11초 쿨에 잠 깨우기, 20초 쿨에 용소 숨치는 전기, 60초 쿨에 큰 기지개, 60초 쿨에 산등성이 구미구미를 사용해주시면 끝입니다. 극딜 주기도 바인드인 넝콜타레, 장판형 극딜 버프인 아름드리나무, 극딜기인 해강산 바인드인
바람이 모두 3분 풀이기 때문에 솔로와 파티플레이 모두에서 각광받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특히 극딜 스킬인 해강산 바람이 다른 조건 없이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으면서 기랍축까지 잘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보스에서 라라만한 친구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냥과 보스가 적당하게 괜찮기 때문에 무난한 본캐를 찾고 계신다면 라라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난하게 키우기 좋은 캐릭터들로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쇼케이스가 열릴 예정인데요. 부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